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 상, 한 숟갈, 한 판, 한 냄비, 한 줌, 한 그릇, 한을 담아 요리하는 한마는 레시피 한입니다. 마라가 들어간 요리는 다 맛있죠. 예를 들면 마라탕, 마라샹궈, 마라룽샤. 그런데 이건 못 드셔보셨죠?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화나는 날, 해장이 시급한 날, 소주 한 잔 딱 필요한 날, 200% 한국인 감성의 새로운 편의점 소울푸드 마라 순대국밥 한 그릇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아, 이거 아닌가? 우선 대파 4분의 1조, 양파 4분의 1개, 마늘 5개를 제가 써는 것처럼 썰어줍니다. 마늘은 다시다시피 썰어주면 좋습니다. 저는 한 뚝배기 기준으로 만들었어요. 파, 마늘, 양파. 그리고 간장이 만나면 중국 음식의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. 자,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식용유 한 큰술을 뚝배기에 둘러줍니다. 그리고 아까 썬 파, 양파, 마늘을 바로 넣어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달달달 볶아줄 거예요. 달달달달달. 이때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식용유 한 큰술을 더 넣어주세요. 한 큰술. 자, 됐어요. 마저 볶을게요.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. 좀 숨이 죽었다 싶으면 집에 있는 나무간장이나 가지고 와서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한 큰술... 어? 의도한 거예요. 저 사실 짠 거 좋아해요. 여러분, 의도한 겁니다. 어쨌든 계속 볶아줄게요.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한 입 먹어볼까? 아니야 아니야. 이제 물을 넣어줄게요. 저는 500ml 생수 기준으로 넣었는데 뚝배기 기준으로 이만큼? 3분의 1 안되게 남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칼로 말고 손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뜯어주세요. 역시 요리는 손맛이죠. 스푼으로 마라소스를 한번 저어서 한 큰술 뚝배기에 넣고 다시 바글바글 끓여줄게요. 이쯤 되면 마라향이 느껴질 거예요. 이때 한 입. 됐다 싶으면 아까 산 순대 제품을 까줄 건데요.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. 맨손으로 쉽게 분리되더라고요. 끓는 뚝배기에 순대를 조심해서 넣어주세요. 이제 들어갈 재료는 다 들어갔어요. 남은 건 불에 맡기시면 됩니다. 아, 이때 꿀팁! 마라 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 라면 스프나 고춧가루를 좀 넣고 마라 소스 양을 조절하시면 좀 더 익숙한 마라 순대국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인은 밥심이죠. 뚝배기가 끓는 동안 순식간에 데워옵니다. 이제 다 끓었네요. 저는 멋지게 파도 올려봤어요. 냄새 구독, 비주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와, 김 나는 거 봐. 진짜 맛있겠죠? 제가 용감하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. 이 김치볶음, 아, 너무 뜨거운데? 이 김치볶음은 넣어 먹으면 좀 더 한국식 국밥 맛이 강해지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. 자, 이렇게 요리의 향내친 남자 한의 마라 순대국밥 한 뚝배기 완성!